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내일 상정됩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재단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의회는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는데요. 이 조례 심사를 하루 앞둔 오늘 도의회가 전격적으로 상정을 결정하면서 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올해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제주도는 이번 임시회에 추경 예산안 등과 함께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연임 여부는 도지사가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의회의 결정을 저는 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그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고이범 전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해왔던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사퇴했고 재단 이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주 예고했던 이번 회기 의사 일정에는 4.3 평화재단 조례를 제외시켰지만 조례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그 내용을 간격을 줄여졌습니다. 줄여지고 재단 이사회에서도 개정하는데 일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하다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와 재단 이사회 측은 도지사의 최종적인 이사장 임명 권한을 인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했지만 이사회의 의결 권한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곧바로 차기 이사장 임명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도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 방침에 반대하며 이 정책에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해 각 정당 원내대표와 환경부 등에 전달됩니다.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다 시민과 경찰관을 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학생들은 소년범은 불구속 수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차와 오토바이 10여 대를 훔쳤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SUV 차량.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르자 후진을 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에 매달려도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까지 처벌입니다. 경찰관이 3단봉으로 창문을 내리치자 운전석 문이 열렸고 차에서 내린 남성을 경찰이 제압합니다. 경찰차 한번 쳤고 또 후진하면서 그때 마침 배달 오토바이 일로 지나가는 거 배달 오토바이 한번 치고 차에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후진하면서 이제 저 왼쪽 다리 부분을 약간 충격하고 여경도 약간 다리 쪽에 충격하여 지금 통증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16살인 고등학생. 차량 조수석에는 다른 중학생도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검거될 때 현장에서 도주해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내 주택가에서 차를 훔쳐 3시간 가까이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20km나 달아났고 도난 차량은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거 다 떨어져 있고 유리 파편이나 뭐 물건들이 다 흐트러져 있는 상황을 보는 거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차량 5대와 오토바이 9대를 훔쳐 타고 다녔습니다. 경찰과 시민을 차로 쳤던 고등학생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년범이라 불구속 수사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차량 절도 범행을 일삼고 경찰은 이들 두 명에 대해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청소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말부터 어린이집 등 시도가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어나되는데요.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일선 교사와 교육감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교육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교사들도 불참하겠다며 파행이 예고됐던 유보통합 소통회장. 행사 직전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하면서 일선 유치원 교사들과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행사를 앞두고 오해가 있었다면서 곧바로 교사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무리 바쁘든 만사식교회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이제 좀 풀렸죠? 아닌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8일. 교사들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9월 제주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추진단을 꾸렸지만 여기에 현직 교사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보통합이 됐을 때 일선에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거는 저희잖아요. 근데 유보통합 추진단에 교사는 단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아직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 없다며 요구대로 추진단에 현직 교사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예산,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범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다르게 초등 수업일수 기준으로 1년에 181만 급식비가 지원되는 점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형평성 있게 그 동일한 아이들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유치원이 역차별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라는 걸 알고 있고 담당 과나 또 담당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김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상황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당국과 교사 간 벌어진 입장차가 좁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지역 신혼부부 수가 처음으로 1만 5천 쌍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하 신혼부부는 14,929쌍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만 5천 쌍을 밑돌았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자 34.08세, 여자 31.76세로 남녀 모두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았으며 초혼 신혼부부의 54.7%는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 같은 보전지역의 불법 건축물은 앞으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와 소이포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이 있다는 제주 MBC 보도에 따라 내년부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오름 중턱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지만 제주 MBC 취재 결과 불법 건축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이 확인됐습니다. 강순화 정의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제주시 을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부위원장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진보정치 2세대로 새로운 진보정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정의당이 실망을 드렸지만 진보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며
모든 진보 세력의 힘을 한데 모아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고 노동과 녹색의 가치로 제주의 진보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시장과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9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인데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기관장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제주 봉계 최고령 왕벚나무가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하열대 산림연구소가 제주시 봉계 등에서 발견한 왕벚나무 등 11건의 신규 국가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봉계동 왕벚나무는 높이 15.5m에 밑동 둘레가 4m 49cm로 지금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자생 왕벚나무 중 가장 큽니다. 수령은 272년으로 추정되는데 산림청은 보존 가치가 높지만 고사 우려가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